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정부가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전 안전대책이 없어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맹영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며 이번 참사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두고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전날에도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으로 몰려 사고 조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 힘들고 인파에 떠밀려 넘어진 사고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는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행 매뉴얼은 주최기관이 명확한 행사에만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찰의 통제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질식당했다는 비통한 외침이 나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